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33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니까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고요.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 투기입니다. 주택 투기가 아니고요. 331페이지, 우려가 있는 지역, 미래 우려가 있는 지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허가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소위 구룡마을하고, 그 다음에 강남 일부동하고 목동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그리고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세종시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331페이지 두 번째 줄에 5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5년 동안 X고요. 7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X. 5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있다 X로 줄제됐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31페이지 박스에 보면 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같은 시도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동그라미 띠긋에 다만 같은 시도인 경우에도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네요.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공고사항이 뭐냐면 맨 밑에 박스에 보면 디귿이 출제됐었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도 공고해야 됩니다. 이런 게 출제됐었고요. 332페이지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합니다. 5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한다. 장관이 재지정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따라서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네요.
자,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러면 누가 지정하냐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같은 시도의 경우에는, 같은 시도의 경우에는 원칙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예외는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 공고를 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도 역시 지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것 똑같습니다. 통지를 하는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것 똑같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 역시 위의 절차하고 똑같이 진행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33페이지 허가 기준 면적인데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박스 안에 주거지역이 18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개정됐습니다. 60제곱미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200이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6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고치십시오. 공업지역 660이 역시 15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1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200. 녹지지역이 200제곱미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미지정의 경우에도 옛날에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6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333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숫자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박해는 그대로입니다. 농지는 500, 임야 1000, 기타 250입니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해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4번, 5번인데요. 4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5번은 15일이라고 되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6번, 만약에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334페이지 양가로 3번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 양가로 4번 이의신청인데요. 도지글의 허가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를, 왜 세종특별자치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느냐라고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느냐라고 이의신청은 안 된다.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36페이지 국가 등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특례입니다. 즉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래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요. 공법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이게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다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느낌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억에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337페이지 맨 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33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치읓해 보면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부터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업의 보류지, 시읒의 채비지 이런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허가 절차가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 절차. 허가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거기에 337페이지를 보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공동으로. 이게 허가 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봤고요. 허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허가 절차니까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디다 하냐면 허가관청에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그 15일을 다른 말로는 민원 처리 기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그게 15일 이내입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16일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농업, 임업, 축산업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 5년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데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이행을 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매, 이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요. 자, 선매 절차는 338페이지에 있네요. 선매라는 것은 먼저 선자, 매수할 매자입니다.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선매 대상이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니은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면 X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그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림. 선매 절차 그림을 보면은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자.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LH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니 LH와 우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고 성립되고가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매 절차가 되겠습니다. 선매 가격은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죠. 예, 감정가격.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니까
다른 사람이 개인들 간에 거래 1억에 사기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로 7천만 원에 LH가 먼저 사겠다 하면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338페이지 예, 거기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감정가격 메모하시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339페이지 양가로 3번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입니다. 이 칠판에 적어놨죠. 매수청구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1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것 340페이지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맨 위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취득,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인허가 의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앞에 이행강제금도 말씀을 드렸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반가로 1번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341페이지 메뉴에 박스 방치하면 동그라미 기역 10% 동그라미 니은 변경하면 5% 동그라미 디귿은 임대하면 7% 리얼 기타 7%를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1번.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고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양가로 3번 벌칙입니다. 벌칙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지정이나 당해 토지취득가격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로 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는 면적 가로 안에 있는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 옵션 비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하므로 단독을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 4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유서 등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된다. 혼자서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4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기역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혈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는 즉시 혈액이 발생하고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혈액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허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비지, 보류지 허가 받지 않는다고 했죠. 앞에서. 맞습니다. D것은 주택용지, 주택용지 2년입니다. 임업, 축산업, 업, 대체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이라고 했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얼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고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5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일방당사라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X고요. 5번은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60일 이내가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허가구역은 7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에.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입니다.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부 1개월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만 30일입니다. 그럼 1월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월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도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 1개월이 5번 나오고요. 30일 한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 1년에 4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제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모두 다 했는데요. 최근 5년 원래대로 하면 그 산업인력공단에 시험 예정 공고를 나와 있는 걸 보면 법령 부분이 70% 내외를 출제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만 거의 70%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9문제 나왔다고요. 그래서 거의 35문제 정도가 법령에서 출제되고요. 이제 남은 실무에서는 5문제 내외가 출제되고 그중에서 실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대리 요거 4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한 문제 나오는 게 확인설명서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런 데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려면 앞에 지금까지 한 오늘까지 한 이 법령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무는
모든 과목이 다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잡다한 내용이 많은데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고 쉬었다가 실무 35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